준아, 이제 내려와. 잘먹다평문다. 아이고. 선아, 이거 엄마가 만든 꿀이야. 이 만든 고추장인데 그거 찍어봐봐. 이거는 배추랑 곶감 넣어서 만든 배랑. 지금은 추석이잖아, 이제. 그래서 다음 곶감 배추 이런 게 맛있어. 오늘 주제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? 네, 곶감이 선물로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이거 냉동실 오래 두면 갑자기 어느 순간 먹기 싫어지는데 교청을 해서 만들어 먹이면 가을겨울 한 달기 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건강한 재료 다 쓰시네. 곶감 대추 배도 집어넣고 찢으면 아, 밥솥에 하면 좀 더 편하게 네, 갈비찜처럼 네네 그냥 밥솥이 알아서 쪄주니까 이거 은근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네요. 손이 엄청 가는데 더 달고 맛있고 애들한테 이제 영양가 있을 거 생각하니까 자연의 단맛. 네. 자연의 단맛. 여기서 이제 꿀팁이 바로 요. 여기서 이제 꿀팁이 바로 요 식혜지. 엿기름이나 아예 또 이렇게 만들어서 넣으면 또 번거로운데 식혜 시중에 파는 거에서 이제 밥알 빼고 물만. 무서워. 네. 이런 게 꿀팁 아니야, 이런 게. 처음에 센 불로 바글바글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약한 불로 저어주면서 지금 이렇게 하면 쭈르륵 흐르잖아요. 근데 이게 이제 뚝뚝뚝 이렇게 흐를 때가 있을 거예요. 그럼 그때쯤 농도를 보시고 점성이 좀 생길 때쯤 꺼주면 약간 부드러운 교청이 한 1시간 넘게 끓여야 돼. 1시간 넘게 끓여야 돼. 한 2시간 정도? 선아, 이거 엄마가 만든 꿀이야. 이 만든 교청인데 그거 찍어봐봐. 저거 진짜 정성 덩어리네요. 계속 저어가면서 끓여야 되잖아. 교청 만드는 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. 어우,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어때? 애들은 솔직하게, 애들은 그런 네? 말을 못해. 달달해. 달달해? 귀여워. 냄새도 국간. 아, 진짜.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, 이제 모든 감각을 키워줘야 돼. 그래서 당신 계속 쑤는 거야. 아, 세상에. 난 그냥 한약 달인 줄 알고. 한약 달인 마음을 했어. 진짜. 근데 애들 잘 먹어도 좋지. 그냥 꿀보다. 맛있어서는? 다행이다. 저 집 아들이고 싶네요. 아니, 아침마다 저렇게 정성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건 쉽지 않거든. 귀여워. 현진이는 떡국 좋아하니까 떡국 먹고 디저트로 한번 먹어줄게. 서준이는 떡국에 또 이제 묵은지 씻은 걸 좋아해요. 근데 김치도 미지근하면 싫어하고 차가운 김치를 올려서 애들이 그러니까 근데 벌써부터 음식이 막 조합을 찾더라고 서준이는. 나도 맛있다. 아우 귀여워. 아 이수준.